한인 후보들이 출마하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가 오늘 열렸습니다. 다운타운 패션거리의 노점 상단속이 늘고 있습니다. 시애틀시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미국에서 가장 많은 $15로 올렸습니다. TV패드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화요일 뉴스투나잇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의 투표가 방금 전에 마감됐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예년과 달리 정당에 상관없이 최고 득표자 2명이 결선에 나가게 됩니다. 박시몬 기자가 투표소들을 돌아봤습니다. 캘리포니아 예비선거가 오늘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4,649개의 투표소가 설치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의 투표소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선거관리위원들이 배치돼 한국어로 도움을 주며 영어 미숙자들의 투표를 도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와 투표소로 향하는 사람을 비롯해 80대 노인까지 각자 한 표를 행사하며 주민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한인 후보들에게 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한국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를 대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분을 선호했습니다. 쉽게 한 말이 하면 일할 사람, 좀 희생할 사람, 또 뭐 하면은 좀 자기 앞 책임을 하는 사람이랄까?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 민족에서 나왔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나왔어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한인으로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2지구의 미셸 박스틸, 65지구 하원의원의 영킴 후보 등이 있으며 LA 카운티 판사직에 도전하는 엠박, 헬렌 킴, 그리고 24지구 상원의원 자리에 출사표를 던진 피터 최 후보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해 정당에 상관없이 최다 득표자 2명이 오는 11월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이 무허가 컨텐츠 제공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미디어 저널이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저널 측이 고용한 변호사가 공공장소에서의 무허가 컨텐츠 제공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실언 아닌 실언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한국 방송 컨텐츠를 TV패드라는 기계를 통해 무단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미디어 저널. 이들이 고용한 변호사가 공공장소에서의 무허가 컨텐츠 제공은 위법이라며 의도치 않은 실언을 내뱉습니다. If a bar owner wanted to show the Super Bowl and charge money for it, that bar owner would be in trouble. 현재 미디어 저널 측이 판매한 TV 패드를 구매해 공공장소에서 틀고 있는 업소는 수십여 곳. 그중 LA 칠보 면허과 부에나팍의 명동 순두부는 한미 저작권 보호기구로부터 소송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이들 업소들은 모두 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TV패드 판매업자에게 경고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그에 대한 회신으로서 이 판매업자가 저희들한테 제공한 내용 중에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실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자라는 말을 스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앞뒤 안 맞는 미디어 저널 측 주장은 또 있습니다.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기계엔 무허가 컨텐츠를 담고 있는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기기엔 이미 한국 채널을 보거나 저장할 수 있는 앱이 깔려져 있습니다. 결국 기계 판매에만 눈이 멀어 소비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법적 손해는 뒷전인 이들의 속내가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최근 들어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 길거리 노점상 단속과 라이센스 관련 함정 수사가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인 업주들이 많이 몰려있는 부근에 단속이 심하다고 합니다. 김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다운타운 샌피드로길을 중심으로 동쪽 부근 골목길입니다. 한인 의류업주들이 상당수 몰려있는 길가에는 최근 거리 청소국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박스나 마네킹, 진열대 등이 거리에 없어 상대적으로 깨끗한 모습입니다. 한인의류협회는 정화된 거리를 만들고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국의 길거리 단속이 지나치게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도가 불법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정화시킨다, 개몽시킨다는 의도였는데 이게 점점 도가 지나쳐서 또 어떻게 하면 법을 지켜가면서 저희가 저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번 공청회에는 한인 의류업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자바시장 건물 보유자와 입주자들 등이 참석해 거리 청소국과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거리 청소국이 개인 소유 구역까지 침범해 과잉 단속을 벌인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LA시 거리 청소국 측은 지금까지 당국에 들어온 신고와 건의를 토대로 충분히 사전 경고와 공정 심사를 통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otify all the businesses, passing out a flyer, let them know that we're going to be conducting enforcement, and advising them, issuing them the actual sections to the violations that are occurring in that area. A couple weeks later, we went ahead and started the enforcement. 거리 청소국이 골목길 진열 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만큼 노점상들에게 추가 피해가 없도록 의류협회도 계속해서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시애틀시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올리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시애틀시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15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또 5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오는 2021년까지 최저임금을 $15로 올려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시애틀시는 미국 내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을 갖게 되며 현행 연방 최저임금인 $7.25의 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버지니아주 한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되어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자란 2세들은 이 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국적을 포기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지니아주 한인회와 한인 변호사들은 이러한 현행법을 개선해달라고 한국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나갈 때 꼭 준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예방접종인데 방문하는 나라에 따라 맞아야 하는 예방주사도 다르다고 합니다. 조국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 남미의 파라과이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이규일 씨. 예방접종을 위해 일찌감치 공항 검역소를 찾았습니다. 중남미 지역이 황열병 위험 지역이라고 들어가지고 그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동남아 지역과 미국에선 홍역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고 댕기열과 말라리아, 황열은 월드컵이 치러지는 브라질 등 남아메리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홍역과 황열, A형 간염은 예방 접종이 필수적으로 출국 2주 전엔 맞는 게 안전합니다. 예방 백신이 없는 질병도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 18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낙타와 같이 메르스를 옮길 수 있는 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게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또 모기만 잘 피해도 백신 없는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댕기열이나 치쿤구냐 열 등은 예방 백신이나 약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기 회피제 등을 이용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또 여행 중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으면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와 장티푸스, A형 간염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도중 설사나 고열 등 증상이 계속될 경우 귀국 시 검역소에 알리고 치료를 받을 것을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기름 한 방울 없이 햇빛만으로 비행기 세계 일주가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른바 태양광 기술의 진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이 비행기에는 연료통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햇빛으로만 움직이는 태양광 비행기입니다. 날개에 달린 17,000개의 태양 전지에서 하루 50kW씩 전기가 생산되고 이 힘으로 프로펠러 4개가 돌아갑니다. 해가 지면 낮에 충전해 놓은 배터리로 동틀 때까지 야간 비행도 가능합니다. This energy in the batteries allows the plane to fly through the night to reach the next sunrise the next morning. 2010년에 최초로 26시간 연속 비행에 성공한 이후 꾸준히 성능이 향상돼
내년 3월엔 하늘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세계 일주에 도전합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최근 햇빛만으로 나는 드론을 25시간 동안 띄우는 데 성공한 데 이어 성층권에서 몇 달씩 머무르며 생태계를 감시하고 기상관측도 할 수 있게 개발 중입니다. 태양광 드론을 1년 내내 띄워서 사막 같은 오지에 무선 인터넷을 보급하겠다는 해외 기업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무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태양광 비행기. 상용화를 위해선 거친 대기 환경을 견딜 내구성과 고성능의 태양 전지, 배터리 개발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민족학교가 모레 5일 저녁 6시 30분 두레 설명회와 크레딧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두레는 매달 $100 정도의 페이먼트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더라도 가입해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현명 LA 신임 총영사가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예방합니다. 내일 오후 2시 LA 시장실에서 열리는 이번 면담은 김 총영사의 취임 후 첫 방문으로 LA시와 한인 커뮤니티의 협력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여름방학 청소년 특별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인 청소년들의 자긍심과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 기획됐으며 다음 달 8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서 접수는 다음 달 7일까지며 참가 대상은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입니다. 한국의 고추장이 미주 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75%의 수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트라가 오늘 미국 수입 통계를 확인한 결과 고추장의 지난해 수입액이 1,619만 달러로 5년 전 925만 달러와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